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최근에 그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. 뭐 스마트폰이 뭐 해킹을 당했다, 뭐 전화번호나 뭐 사진, 영상들이 뭐 털렸다, 이거 뭐 크라우드니 뭐니가 뭐 어떻게 됐다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?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킹을 당한 건지, 혹은 뭐 특정 스마트폰은 해킹에 취약한지, 뭐 다른 회사 거는 보안이 강한지, 뭐 크라우드가 뭔지 등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배포되는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100%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한 단계 한 단계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세부적인 과정에서 각 회사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바로 가시죠. 렛츠고! IT의 빠른 발전. 얘부터 뭐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세계의 IT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. 반도체의 성능은 물론이고 이 성능이 좋아지니까 더 화질이 좋은 콘텐츠, 뭐 사진이나 영상 등의 콘텐츠가 양산이 되었죠. 높은 퀄리티의 사진이나 영상 등. 그러면은 이 높은 퀄리티의 사진이나 그 콘텐츠들을 다루려면은 이 보관함의 크기도 증가를 해야 돼요. 맞죠? 뭐 예전에는 뭐 싸이월드에 올리는 사진 한 장이 뭐 몇십 킬로바이트 수준에서 요즘에는 뭐 몇십 메가바이트의 수준까지 그 사진의 용량이 올라갔죠. 그래서 보관함도 커졌어요. 그리고 그런 화질 좋은 사진을 이 빨리빨리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통신 속도도 빨라야겠죠. 맞죠? 그래서 이 3G니 뭐니 하는 통신에서 뭐 5G까지 벌써 통신도 두 단계나 발전을 했어요. 이 모든 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 기술이 빨리 발전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.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이니 뭐 컴퓨터니 뭐 노트북이니 뭐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. 이런 장비들이 늘어나니까 불편한 게 하나 생긴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이렇게 하나 딱 찍었어요. 근데 기가 막히게 찍힌 거죠. 그래서 뭐 이 사진을 뭐 컴퓨터 바탕화면도 해야 되니까 컴퓨터에 하나 이렇게 옮겨놓고 뭐 노트북에도 옮겨놓고 패드에도 하나 저장을 해놓고 이 가뜩이나 그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이 사진 하나의 용량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데 이 똑같은 사진을 뭐 스마트폰에 하나, 뭐 컴퓨터 하나, 뭐 노트북에 하나 이렇게 하면은 벌써 용량이 4배가 되는 거죠. 아무리 이 저장 공간의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해도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장비들의 저장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용의 창고를 하나 만듭니다. 근데 이 창고는 어디에 만들까요? 어디 보자. 그 공용 창고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뭐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? 그런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요? 바로 구름 위입니다. 구름 위에 이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어? 권희님, 이 구름 위에 어떻게 창고를 만듭니까? 하실 텐데 돈 주고 만듭니다. 돈 주면은 이 공용 창고를 하나 만들어 주죠. 그리고 이거를 클라우드라고 합니다. 이 클라우드가 얼마인지 가격을 보게 되면은 구글 기준으로 뭐 15기가 아래는 무료, 100기가 정도는 한 달에 뭐 2,000원, 1테라는 한 달에 10,000원, 뭐 이런 식으로 공용 창고를 판매를 하는 거죠. 이 대여하는 공용 창고가 이름은 클라우드지만은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천조국 어디 뭐 데이터 센터에 내 자료들이 보관이 되는 거죠. 아니 여보셔, 뭐 핸드폰 보안이 뭐 세냐 약하냐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구름 얘기를 하냐 하실 텐데 지금 이 시대가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에서 이제 일반인들도 구름 위에 저장을 하는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발전 과정의 중간 그 과도기에 현재 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오케이, 그러면은 이 크라우드니 뭐니 하는 게 공용 창고를 만들어서 이 효율적인 건 알겠는데 이거 누가 씁니까? 이거 뭐 어르신 분들은 뭐 크라우드니 뭐니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실 텐데 맞습니다. 그래서 회사들은 이 좋은 기술을 널리 퍼뜨려야 하니까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면 자동으로 내 기기에 있는 모든 사진과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동기화 혹은 백업을 해놓는 기능을 만들어 놓습니다. 왜냐면은 이 기계와 친하지 않다고 해서 이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멀어지면은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나 뭐 노트북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있다면은 자동으로 이 공동 창고의 데이터가 백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. 저희 어머니도 휴대폰 바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폰 가게에 들어가서 어이 총각 내 폰 바꾸면은 뭐 안에 있는 뭐 전화번호나 뭐 그런 것들이 뭐 그 다음 핸드폰으로 그대로 옮겨치나? 라는 거죠.
아 이거 안 옮겨지면은 난 여기서 가입 못해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예전 내 핸드폰의 모든 정보가 백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폰을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하더라도 이 공용 창고와 연결을 해준다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, 뭐 사진, 영상, 전화번호 같은 게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. 편리하죠? 너무나도 좋은 기능이에요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제가 패드를 하나 더 샀어요.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연결만 해주면은 그대로 데이터가 보관이 되는 거죠. 마치 새로 산 기계지만은 내가 원래 사용하던 파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. 하지만 클라우드에 수많은 장점들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낯선 사람, 이 낯선 사람이 마치 나의 장비 중에 하나인 척 여기 딱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제 상황은 심각해지는 거죠. 이거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취약점이에요. 공용 창고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지만은 최악의 경우에 해커가 내 공용 창고에 딱 붙어가지고 내 사진, 영상, 문자, 전화번호 등 해커의 스마트폰에 모든 걸 복제했다고 하면은 나의 정보들은 그대로 해커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. 잠깐 왼쪽으로 옮겨놓고 여기 회사 1과 회사 2가 있습니다. 이 두 회사 모두 각자의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어요. 여기서 이 클라우드가 좋냐 나쁘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클라우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죠. 클라우드를 만들 때는 편의성과 보안성 이 두 개의 지표가 있는데 편의성, 보안성 이 두 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 보안, 이 비밀번호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비밀번호가 네 자리예요. 그러면은 짧고 간편하죠. 그러면은 편의성은 아주 높아요. 그냥 네 자리만 치면 되니까요. 하지만 보안성은 너무나도 약해지게 되죠. 만약에 비밀번호가 뭐 특수문자, 뭐 대문자, 소문자, 포함, 모한 15자리라고 해볼게요. 이런 비밀번호는 길고 너무 불편해요. 편의성은 확 떨어지게 되죠. 하지만 보안성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. 어떤 비밀번호가 편의성도 좋고 보안성도 좋은 비밀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두 회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. 이 보안은 조금 약하지만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것이냐 혹은 뭐 보안성은 강하지만은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할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.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. 한 회사는 정책을 짤 때 이 두 개 중에 이 편의성 얘를 고려를 한 거죠. 보안은 약하지만은 사용자들이 아주 간편하게 이 창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이 두 번째 회사는 편의성은 조금 불편을 하더라도 이 보안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했죠. 보안은 아주 강하지만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뭐 아주 불편해요. 뭐 비밀번호 몇 자리, 뭐 1차 인증, 2차 인증, 뭐 3차 인증, 뭐 OTP 인증, 뭐 5차 인증 클라우드에 한번 접근하기가 아주 힘듭니다. 요즘 미디어의 시끄러운 이 사태는 이 작은 차이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. 일단 이 두 회사의 전제 조건은 동일합니다. 이 두 회사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. 이 첫 번째 회사는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을 받는다면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공용 창고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. 이 공용 창고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. 편의성을 강조를 한 거죠. 이 두 번째 회사는 이 클라우드를 백업하고 다시 복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1차, 2차, 3차, 4차, 5차의 보안을 걸어놔서 한번 데이터를 복원하기가 아주 힘들지만 보안성이 아주 강한 정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. 사람들은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하면서 뭐 어디가 뭐 보안 기술이 약하다 뭐 하지만은 보안 알고리즘이 강하고 약한 문제가 아닌 거죠. 첫 번째 회사도 충분히 2, 3, 4차 인증 과정을 놓고서 보안을 강력하게 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 보안성과 편리성이 있다면은 이 회사는 보안보다는 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저의 편의에 더 가중치를 두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증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본 옵션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을 때 그 디폴트 옵션으로 클라우드의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 장비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내 장비들의 데이터를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 클라우드라는 게 있었는데 해커들이 이 두 회사를 딱 봤을 때 편리함을 더 강조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을 해서 딱 공용 창고에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클라우드에 있는 문자, 사진, 동영상, 연락처 등 이 모든 걸 해커의 스마트폰에 그대로 복제를 한 거죠.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의 내용과 이 스마트폰의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지겠죠. 그래서 그 정보들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 라는 거죠. 아니 건님, 이 사람이 이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킹을 한 거죠? 그거는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.
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 첫 번째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가 해킹을 당한 건 아니에요. 뭐 뉴스에서 보면은 뭐 10명 남짓이죠. 해킹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해킹의 기법 중에 이런 것을 지우고 해킹의 기법 중에 이 사회공학적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. 뭐 엄청난 뭐 해킹 기법, 뭐 소프트웨어의 뭐 취약점을 노린 뭐 해킹 기법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취약점을 노리는 기법인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. 이 사람의 이 클라우드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싶어요. 어떻게 할까요? 별로 어렵지 않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뭐 싸이월드, 뭐 페이스북, 뭐 유튜브, 뭐 블로그, 뭐 그런 곳을 잠시만 돌아다녀 봐도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얻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정보들,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관계, 생일, 직장생활, 사회적인 활동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 한 군데에 모아둔 다음에 하나씩 다 시도를 해보는 거죠. 컴퓨터에서는 이런 방법을 브루트포스 혹은 뭐 억지 기법이라고도 하고요. 뭐 정보를 모아둔 다음에 계속 시도하는 거를 딕셔너리 어택이라고도 해요. 오케이, 그러면은 저희가 이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의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 해킹 기법은 이 두 회사 모두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는 한 회사는 편의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그대로 복제를 할 수가 있었고요. 한 회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더라도 1차, 2차, 3차, 4차, 5차 인증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게 큰 차이인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편의성이 강조된 회사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꼭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. 휴대폰 설정, 뭐 계정, 비밀번호 및 보안 2단계 인증 메뉴를 활성화를 하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의 폰을 복제를 하려고 할 때 지금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가 맞냐? 라고 물어보는 2단계 인증 알림이 오게 만들게 되면은 더욱 안전하게 자신의 정보를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느 회사가 보안이 강하다, 세다 보다는 이 효율성과 이 보안성이 두 개의 지표 중에 어떤 지표에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느냐 그 차이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을 했다 입니다. 감사합니다. 커니였습니다.